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했고 현재 취업준비생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3개월간 현장 실습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원래 희망했던 직무보다 품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품질 관련 국비 지원 교육을 수강하며 품질 경영기사를 취득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필기 2개월, 실기 1.5개월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필기 준비 과정에서 통계와 실험 계획법을 탄탄히 준비한 덕분에 실기는 1개월만 준비해서 총 3개월 만에 준비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기 시험보다 실기 시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응시한 시험은 1번 문제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자주 출제되던 R 관리도 문제가 아닌 S 관리도 문제가 나와버려서 모든 응시했던 분들이 당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기출 복원 문제만 풀다 보면 빈출된 문제만 풀기 때문에 꼭 배우락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꼼꼼히 한 번씩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품질 경영 기사는 다른 것보다 문제 풀이가 핵심이었어요. 강의를 수강하며 이론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다들 알다시피 중요하지만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실기에 합격하실 수 없을 겁니다. 같은 문제이더라도 문제 풀이를 꼭 여러 번 질릴 때까지 풀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모든 과목 동일하게 암기가 필수적이었어요. 제가 처음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지만 시간 날 때마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요약집 같은 거를 활용했고 가장 큰 효과를 봤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공식이나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요약집을 항상 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장 정리 노트 같은 거를 틈틈이 보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요약집이나 본인이 정리한 노트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기 전 처음으로 책을 펴서 문제를 보시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치의 고민 없이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 환급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인강을 수강하실 때 강의 전체를 한 번씩은 꼭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조언을 한마디 드리자면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지루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환급을 못 받는 상상을 했어요. 시간과 돈을 투자하셨으면 그만큼의 성과를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품질 경영 기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선택과 집중 잘 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